슬더셀 같은 게임인가? ISLANDERS 해보셨나요? 짧게 하기엔 좋은 게임인데. 불러오는 중. 개구리 귀엽네. 개구리가 귀여워요. 발바닥 이렇게 있고요. 오호. 프레임이 700까지 올라가서 제 컴퓨터가 터져버리기 전에 빨리 로딩 끝났으면 좋겠다. 뭐야 이거? 거절. 제 걸로 분석하지 마세요. 링 오브 페인 플레이. 뭔데 이거? 행동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체력바에 예상 피해가 표시됩니다. 나는 1의 데미지를 입고 얘는 2의 데미지를 입는 거야? 근데 내 공격력은 3인데? 전투 결과가 미리 표시되므로 전략 구상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눌러 생물의 능력치를 확인하세요. 부패 사냥개. 뭐라는 거야? 관통 피해는 천혜결원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천혜결은 자신의 방어력이 받은 물리 피해를 아우씨 글 길어. 포션. 뭐야 얘? 안녕? 촛불. 일부 아이템에는 능력치 아이템 효과가 있으면 장착하면 적용됩니다. 쟨 그냥 두고 가는 거야? 보물. 이게 보물이야? 피격 시 무작위 생물에게 1의 피해, 던전 퇴장 시 지각 능력치 플러스 1 획득. 지각력이 뭔데? 자원 획득량과 치명타 확률을 증가시킵니다. 영혼 획득량 증가, 치유 보너스 1, 저주 내성 51%. 뭐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합시다. 동결 아이템 장착 시 방어력 2, 피격 시 가장 가까운 카드 4개 동결. 적대적 생물을 통과하려면 은신이 필요합니다. 은신에 실패하면 해당 생물이 공격합니다. 아, 출구가 왼쪽에 있고. 이건 뭐야? 능력치 부스트. 아, 이렇게 굴릴 수 있구나. 일부 생물은 처치 사망 효과를 발동합니다. 그냥 통과할래. 안녕하세요. 포악함. 너를 위한 선물 찾아낸 물품. 치명타 확률 증가에 포악함. 공격력 증가에 치명타 확률 증가. 2레벨. 일부 생물은 턴이 끝날 때마다 행동을 취합니다. 카드 위에 다음 행동이 표시됩니다. 이동 후 작폭 준비. 작폭 시키면 되는 거지? 이동을 안 해도 작폭을 하는구나. 어허. 신뢰와 저주 내성, 피격 시 무작위 생물에게 1의 피해. 샌들, 체력이 2 증가하고 속도가 1 증가, 방어력, 열기 방패, 폭발 피해 5의 무시.
샌드. 독 해제 3만큼 치유. 봐도 모르게 느낌 어려워서 이거 잘. 이건 사용하는 아이템인가? 주문은 직접 사용해야 하며 원할 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문은 카드 재사용 시간이 되게 터트려서 둘 다 잡으면 이것도 터지나? 터져버리네. 왜 이리 오세요? 모든 영혼을 소모해 소모한 영혼 하나당 생물에게 무작위 일에 피해. 살려줘. 그냥 통과해야 되나? 얘가 성공인가요? 오, 내가 성공이지. 데미지 입으면 2 입고. 저기 뒤에 쿠션 아닌가? 모임 그냥 먹어진 바로 선택할라 했는데. 방패 들기 참 전투시 방어력 플러스 20, 공격력 플러스 4. 이건 뭐지? 시간 초월 한턴 대기 무지개 양말 체력 증가에 공격력 증가 극딜로 가야지. 문마다 능력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건 뭘까요? 노란색 문이랑 이거 문이랑. 난 노란색 문이 좀 더 밝아 보니까 노란색 문으로 갈래. 쉬어가기. 안녕? 포션 하나 받고. 아이템 먹을 때 재설정 무료로 1번 가능해요. 너는 누구니? 나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 그중 올빼미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 그래? 때리면 뒤지는데 나? 너 능력치가 어떤데? 공격력이 21에다가 그래? 많이 세구나. 다음에 봐. 저주 내성 능력치 부스트. 이게 어떻게 부스트예요? 뒤질 것 같은데요? 이건 뭐임? 능력치가 오르거나 피가 달거나 둘 중 하나예요? 씨발. 8.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대상에게 독사 통과 통과 포악함. 맞으면 뒤지겠는데요. 아 손님이군. 쉬는 데죠? 영혼 30개. 저 영혼 몇 개 있는데요? 아, 이 29개. 아, 이건 공짜인가? 이건 공짜 같은데? 이건 무료죠? 감사합니다. 뒤질 뻔했는데. 내 공격력 7인데 왜 까부는 거지?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보석 목걸이 스피드가 4 빨라지는 대신 체력이 1 줄어드는 건가요? 이거 참을 수 없지. 이건 뭐하는 문이야?
일정 확률로 치유되거나 저주에 걸립니다. 확률은 55%? 나이스. 얘 폭발하는 애인가요? 도망가야지. 이 문은 무슨 문일까? 진짜 심상치 않게 생긴 문인데? 심상치 않은데? 문이? 문 생긴 거 봐. 가보자. 참을 수 없지. 뭐야 이거? 누구세요? 카드가 없는.. 이거 뭐야 이거 눈뽕. 여보세요? 너는.. 여보세요? 잘 들어. 곧 떠나야 하니 사이렌의 노래를 조심해. 위험에 처할 테니. 그게 뭔데요? 얘 방어 왜 이렇게.. 잠깐만 얘 뭐야? 데미지 7에 관통 피해, 방어 12, 6. 어떻게 잡는 거지? 이게 더 좋다. 물약으로 체력 플러스 2 회복. 이게 이제 스피드를 올려주는 거죠? 아, 영혼 40개짜리 상자네? 보물이? 스피드가 4 올라가는 대신 내가 거의 무조건 성공을 가져가는 대신 그거 하는 거지 이게. 어라? 어라라? 어라라? 아, 한 번에 저까지 다 터지는구나, 이거. 뭐 줄 거야? 두꺼운 장화. 던전 퇴장 시 방어력 역시 1... 아! 한층 올라갈 때마다 방어력이 1씩 올라가는 건가? 스피드. 어라? 얜 뭐야? 굳이 안 잡아도 되죠 이거 다. 잡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얘? 6. 아이템 등장 가능인 거야? 일정 확률로 치유되거나 저주에 걸립니다. 스킵. 왼쪽으로. 어라, 얜 뭐죠? 얜 또 왜 이렇게 아픔? 쟤 왜 자꾸 한 칸씩 이동함? 뭐임 쟤? 이게 뭐야, 분광체가? 이건 왜 설명 안 해줘요, 니마? 잠깐만요, 이 싸가점 새끼 좀 죽이고요. 가불기네. 어라 씨발. 쟤까지 안 죽여주나? 안 죽여주네. 어허. 어허.
34. 어허. 도망가야겠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요? 되게 빨리빨리 하기 좋네. 게임이 폭발 피해 오해 무시 던전 퇴전 시 어 나쁘지 않고. 뭐 먹은 거지? 폭발 피해 절반 감소, 폭발 피해 오해 무시. 선물 받아야지. 보석 목걸이. 도망갔다. 포션 하나 있고. 반대로 돌면은 몸덧. 이건 뭐지? 아하. 어, 횟수 두 번 남은 건가? 아닌가? 바꿔 싶어야지. 피한 칸. 무기도 주는구나 이거. 안녕. 포션 하나랑 이건 뭐야? 52퍼? 바로 가지. 다음에 보자고. 바로 가지. 이런 진짜 개 같은 게임. 오 회피했네? 이게 뭘 볼.. 아 지각력 부스트 해주는 거구나. 이뎀. 야 이거 쓸랜다. 피 한 칸 늘려주고 출구 카드 하나. 이건 뭐지? 방어력? 손님이구만. 3 독 상태의 생물에게 독 추가 피해 저주 내성 플러스 50%. 이건 어디다 쓰는 거야? 보석? 보석 칸이 어디지? 보석이 어느 칸이야? 아 여기야? 3 독 상태의 생물이 뭐야? 내가 독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나? 근데 난 독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살 게 없는 거네. 저주 내성 마이너스 50인 거라고요?
아, 저주 내성이 50인 게 아니라 마이너스 50인 거야? 이거 그러면 왜 아래에다가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위에다가 저렇게 놨어? 진짜 별로다. 바지 없다. 이거 깨면 차례대로 저기까지 한 번에 다 나가네. 펑, 펑. 나 성공이지. 성공. 완전 치유 들고 갈래. 안녕? 너는 나를 해칠 거야? 해치려 해도 해칠 수 없어. 나는 네가 살아있는 이유야. 내가 말을 하다가 마네. 장색한 아이템이 5개 미만인 상태에서 공격 시 동결. 얘 왜 피 이거밖에 없어요? 왜 벌써 이만큼 달아있냐 얘? 나 장착한 아이템 개 많은데 얘는 뭐야? 사망 효과 없음. 너 뭐 하느니? 왜 벌써 아파 있어? 아파해? 공격력 1 증가. 단단맨이네요. 3뎀. 빠꾸 없지. 75원 부족. 40원. 너 잡으면 얼마 줄 거야? 4원? 굳이 잡을 이유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열어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상점 가는 게 나을까요? 열어볼까 상점 갈까 고민되네. 일단 한 번쯤은 해줄 때 됐지 그지? 일반 문으로 갈래. 뭔 문인지 모르겠지만 육문. 지금 당장 필요 없고 40. 내가 성공이고. 아니 새끼 싸가지없는 거 봐. 침뱉지마 임마. 아, 나 제띠 꺼고 어떡해? 한 번? 안 해주네 이번엔. 출국 카드 생성 가져가고. 열어볼까 말까 열어볼까 말까. 아니야 내비두자. 이게 새 있는 곳이죠? 어라? 해골 표시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스피드 2 증가에 저 20자리는 도대체 뭘까요?
도망간다. 얘 폭발 데미지 몇인데 도대체? 몇인지는 안 나오나? 20이라고요? 아 그래요? 도망가야겠다. 살았다. 계속 턴진하면 죽는구나 저렇게. 안 섞어도 되고. 아 체력 13이나 채워주네. 아 버잉. 터지면 죽나요? 아 못 터지네. 개꿀. 궁금해. 아 그냥 순서 바꾸는 거네. 에이 뭐야. 방치의 재단 뭔데요? 희생 재단. 이게 뭐 하는 건데요? 이거 설명해 주셔야죠 님아. 이거 뭐네 뭐예요? 아 이거 제 운 테스트 하는 거라고요? 안 해? 절대 안 하지 개자식아. 유리 방패. 유리 대포에서 유리 방패로 넘어가네 이제. 방패 자리지 이게. 천액이 시 동결 효과 적용. 먹을 거 딱히 없는 거 같은데 이거. 방패. 천액이가 근데 뭐예요? 쓸모 없는 것 같아. 너의 데미지는 굉장히 높구만. 사망 효과가 있니? 없구만. 도망가야지. 독 폭발이구만. 잡아버리고. 없음. 돈 5원 주네. 잡아볼만 하려나? 문이고. 아 나 이 싸가지 없는 색. 야 너 기다려봐. 분열하는데? 저 잡을까 말까? 하나 쓰고 그냥 가져가자. 가자. 저주 내성 능력치 플러스 1. 능력치 뭔데 이거? 뭔 능력치야? 이건 또 뭐야? 쿠션 두 개? 개뿌리네. 안녕? 어 안녕 잘 지냈니? 야 씨 너 아프다. 속도? 그러면은 저 갈게요. 저들은 왜 나를 공격하는 거지? 너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지. 네 공포심이 그들을 자극하기 때문이지. 그래? 거울 봤구나. 어? 모든 아 공격시 모든 전방 카드에 독 플러스 1. 어 이거 되게 좋은데?
좋은걸? 독뎀 입었네 이미. 이렇게 전방에 있는 카드 말하는거죠? 이쪽에 얜 뭐예요? 아, 이번엔 성공했다. 다 쓸모가 없네. 여기 가는 게 낫겠지? 필드? 필드 사냥 가가지고 돈 벌고 상자 찾고 하는 게 낫겠다. Fuck. 오지 마세요. 75원짜리 상자가 제일 비싼 건가요? 140원? 어허. 스피드 젠장. 얘 뭐야? 너 특수 효과 있니? 딱히 없니? 그냥 공격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너 방어 왜 이렇게 높냐? 뭐야? 독뎀 입혀. 저기다가 못 입혀? 손해. 개손해. 얜 나가자 여기. 빵. 출구 이거 하나요? 간다. 손님이군. 치명타 확률 10% 증가에 방어 1 올라가고 피 4 올라가는 거 나쁘지 않은데? 없는 것보다야 뭐. 어? 각 던전에 보물 한 개 등장. 삽이네? 이건 어디 들어가는 거지? 방패야? 빵. 아, 얘 또 이러고 있네. 여기다가 손 들고. 얘 뭐예요? 왜 점점 저한테 다가와요? 얘 뭐임? 도망쳤나 가야지. 가불기 시계 것이네요. 왜 두 번 때려요? 이건 또 뭐임? 좆된 것 같음. 뭐 이따구로 생겼냐? 무조건 은신 도주. 도주 난 도주한다. 내게 저주를 걸었어? 저주가 아닌 활력소야. 잠시 약해질 뻔 활력소야. 그래? 떼튀다 이 개자식아. 떼튀. 저 갈게요.
140원이다.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빛 피해. 근데 공격력 마이너스 5은 게좀 빡센데? 플러스 플러스 1에. 근데 이게 남아있는 체력이야 아니면 총체력이야 이게? 근데 신발 바꾸면 어차피 체력이 막 하나 까이네. 그러면은 24니까 6 플러스.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긴 하네 이게. 한 번 더 굴려. 못 굴리네. 이거 들자. 아씨발 나 떼치당함 개새끼. 존나 괜히 달린 것 같은데 나? 문이 이건가? 아니네. 얘가 폭발. 출구 하나 있고. 장착한 보석을 파괴하고 해당 능력치 획득? 보석이 어느 거야? 이거요? 뒤지겠는데요, 이거. 이거 어느 부위야? 동결인데 터트리면 터지는구나. 오케이. 하나 배움. 묘지. 이거 제 묘지인가요, 여기? 이거 뭐야? 비석? 아, 씨발, 이 새끼도 뭐야? 여러분 이거 독댐으로도 사망하나요? 아니면 필만 남나요 혹시? 아 사망해요?
아버인 직사야? 일식 따는 게 아니라? 이거 뭐야? 맛있는 콩 기하 도형 광기의 돌 독방패 버섯 관통당한 심장 물약으로 체력 플러스 2 획득 같이 터져라야 은신성률 플러스 5퍼 데미지 1 증가에 체력 2 증가 속도 다 섞어가야지 아! 가진 거였어요? 그렇구만 상관없겠지 여섯 번 공격할 때마다 대상 동결 저주 내성 플러스 10% 속도 2 감소 왔다 왔다 출고 있고 터져 나이스 회복 머리 두건 아 사라졌네 쟤 사라졌구만 조심스러운 이동 이거 왜 해골 표시예요? 뭔가 다가와요 아 잠깐만 이거 내가 먹어도 터져요?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하는 거 아니면 안 터지는 거 아니었어? 그렇구나 장착한 아이템 5개 미만이면 좋은 거 공격력이 현재 체력보다 높을 때 치명타 확률 플러스 10% 탈출 던전 퇴장 시 지각력 플러스 1 획득 피격 시 무작위 생물에게 1 피해 때 도망가지 마. 내가 뒤지는구나. 에라이씨. 동결 아이템 장착 시 방어력 플러스 2. 처치 시 영혼 획득량 플러스 3. 이게 나은데? 나 지금 몇 번 공격했는지 안 나오나? 다 5개 미만이 아니라 가지고 이건 안 되겠네 지금은 동결 요건 못 받겠군요 해골 표시가 왜 또 있었을까 날 죽인다는 건가
아따 무섭다 저거 씨. 포악함. 공격력이랑 어 이득 봤다. 공격력이랑 잡고 복댐 받고 힐하고. 아니 뭐 버스컨데? 포악함. 아니 그냥 이거 들고 있을래. 공격력 먹고 방어막 피안칸도 아 손님이군. 경로 공격력 5 턴 현재 턴에서 방사 피해 플러스 5 다섯 턴. 어서커야? 방사 피해가 뭐예요? 아 좌우로 데미지 5시? 5는 그렇게 안 클 것 같은데? 젠장 영혼 충전 방패칸이군요. 굳이 도박을 하면서 체력을 회복할 이유가 있는가? 없는 것 같다. 이번에 클리어하면 진우님한테 고백할 거야. 아, 왜 이럴까? 비석이 도대체 뭔 효과야? 아 확률적으로 영혼 주거나 저주 받아요? 눌러보라고? 오 안 누를래. 한번 이득 봤으니까 손 탈 줄 알아야 된다. 굿 좋아요. 반대로 돌려야지. 40원짜리? 필요 없는 거지. 뻑. 쟤 뭐예요 도대체? 소원의 우물. 뭘 줄지는 모르고 내 포악함을 뺏어가겠다는 건가? 뭐 파시나요? 방어력이랑 최대 생명력. 나 지금 방어가 몇이야? 8?
방어력이 나아요? 그래? 도주! 영혼의 불. 공격 후 무작위 생물에게 2의 영혼 피해. 영혼 피해면 좋은 거 아닌가? 딜은 되게 세겠다, 야. 너 터지니? 지들끼리 터졌고요. 좋습니다. 곰덫. 이거 좋더라, 데미지 한 방. 잠깐만요,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좀요. 뭐 없죠? 오우. 75원. 아, 저기 사라졌네, 쟤. 황금 고블린. 140원짜리다. 까봐. 흉내 상자 선택지 1개 증가. 뭐가 흉내 상자야? 아, 이거요? 이거 들자. 템 두 개씩 선택할 수 있는 거면 이게 나은 것 같아. 오, fuck. 도망갈게요. 도망갈게요. 얘 방어력이 얼마나 높은 거야 도대체? 내가 성공인가? 살려주세요. 자, 나가자. 빛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빛은 저주야. 잘 생각해봐. 그림자는 희망이야. 단서를 찾아봐. 이 방패맨 도대체 뭐예요? 왜 이렇게 단단해? 방패가 씨발 28이네. 미친놈인가? 진짜 미친놈이네. 존나 패네 그냥. 개쉐끼. 방어력 2에. 완전 치유다. 개꿀.
그냥 갈자 이거. 한번사는거지이거. 피1당남는거같은데요 1? 잠깐만무조건도망얘를잡으면은저 상자 한번 깔 것 같은데? 잠깐만 얼마 주냐? 18원 이건 폐기하는게낫겠지신발가지자고요아공격력2붙어있구나영혼대포안써먹고튑니다잘먹고갑니다돈없네요갑니다이새끼띠껍네요얘왜이렇게무섭냐도망가자잠깐만이분도대체뭐예요이분취약함배깠을때약해지는거예요때리고쳐야지잡았다제뒤에자꾸뭐가흡수하면서체력이92까지오른것같은데저거뭐예요잘못보는거냐저거스피드 2나이스대상의20의피해양쪽의인접인생물의10피해이거나쁘지않은것같은데이거뭐예요아유령빼가는거예요존나도망가야지안녕뭔지모르겠으니까튀어야겠다나중에카운트다운하는데그전까지이방나가야왼쪽에얘네왜피통이35야이거패면터지나요
뭐야 이거? 나가는 게 나을라나? 30. 잠깐만 얘 좀 띠겁네요. 얘는 뭐야? 독뎀이구나. 다음에 봐요. 나 완전 치유 있는 사람이야. 먼저 까고 보자. 잃은 체력을 치유한 양만큼 모든 생물에게 어? 되게 좋네요. 이거에다가 이 바지까지 입으면은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이렇게 하고 완전 치유 들면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건가? 얘 포션 남은 거 있나? 15 다음 턴에 터지나요 혹시? 어 140번짜리 상자 두 개네. 세 개네. 이거 먹으면은 때릴 때마다 육식 더 박는 거 아닌가 딜? 아 25% 이하일 때 확률 발.. 아 발동 50%네 확 굴릴까? 리롤? 승천 영혼 대포 이것도 나쁘지 않네. 이 방 하나 남은 거 아니에요? 설태요? 무작위로 순간이동이 뭔 소린데요 이게? 대포 잡자. 폐기 나가 이씨.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올빼미는 나를 도와줬어. 조심하도록 해. 교활한 녀석이니 조심하도록 해. 속셈이 있으니. 옙. 아니 방이 계속 생겨. 아니 씨발 좆됐다. 뭐임 여기. 그럴 때는 모르겠으니까 포션을 처먹으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뭐야 이거. 뭐지? 뭐가 더 재밌어요? 루미너스는 이제 저기 뭐야? 저기 나중에 체라같이 생긴 이름 그 스킬 이름 뭐더라? 그거 뽕 맛보려고 어쩔 수 없이 비선택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아 맞아 라리플. 라리플? 어디로 가해? 영원히 나아가 빛을 한껏 받아 영원히 나아가 빛과 하나가 되도록. 더 있어? 확신. 왔다. 독방패 영웅공격 피해 플러스 1 독방패 피격시 생물에게 독 플러스 2 적용. 방어 영웅 공격이 훨씬 낫죠, 이거. 그 씨발, 그 다 쓴다고는 안 하셨. 아 전부였어요? 너무하네. 진짜 하나도 안 남기네. 글 똑바로 읽을걸. 뭐야 너.
너는 한심해. 말이 좀 심하시네. 그런 말은 너와 나 모두를 상처 입힐 뿐 작은 공허함을 남길 뿐. 유대. 나 오시는 분마다 하나씩 패면은 다 죽어버리는데요? 방사피의 팔. 어느 부위야? 아 여기야? 흉내 상대 선택지? 근데 이거 선택지가 더 안 나오나? 얜 뭐야? 어떻게 생겨 처먹은 거야 너는? 유대. 넌 뭐 하는 앤데? 아 이제 상대 안 가요? 왔다. 도망. 존나 도망. 존나게 도망. 진짜 존나 도망. 이거 언제 터져요? 어, 안 되네. 이거 먹으면 터지는 거 아니야? 맞는데 한데? 못 먹겠는데요. 나가자 그냥. 아닌 거 같아. 먹고 맞고 포션 먹으면 맞으면 또 쳐맞고 뒤지잖아요. 아 빈결? 아 빈결 있구나. 출구 안 밀려요. 아하 도망가야지. 너는 나약해. 증오가 있는 곳에 나약함이 있는 법. 나약한 행동은 멀리해야 하는 법. 기강. 잡히나? 얘 왜 이렇게 세 보여? 존나 세 보이네 모임 얘. 폭발 데미지 몇이야 얜? 아이 비켜. 야, 방사 데미지가 생각보다 좋네요. 도대체 기강이 뭐길래 날 기강 잡는 거지? 얘 안 잡으면 문 없어? 기강 잡으시네. 가시고요. 아 이거 쓰고 싶다. 영웅은 소모해서 능력치 업그레이드 하는 거. 이거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진화보다? 그냥 진화를 쓸 걸 그랬나? 아 이거 현재 던전에서만 모든 능력치 플러스 10이 아니에요?
나 여태까지 이거 현재 던전에서만인 줄 알고 안 쓰고 있었는데 뭐임 이거? 나 지마로 써. 아 이래서 서순이 중요한 거구나. 아까부터 이거 진화 가지라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구나. 나 이거 개똥템인 줄 알았어 여태. 존나 쓸모없어 보이길래. 아하 몰랐어요. 아니 물어볼 생각도 안 했죠. 읽었는데 내가 잘못 읽었을 줄이야. 너는 혼자야. 혼자 보낸 시간에 아픔은 익숙해졌어. 미래내의 실패라는 운명이 정해졌어. 몰랐어요. 얘네 왜 다 얼어있어요? 불안하게. 저기 한 분 계시네. 아 일어나셨네. 진화 한 번 더 할까? 그냥 이거 한 번 해가지고 어라? 어라? 근데 미믹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미믹 있는데요? 왜 있음 이거? 나 방패가 지금 뭐지? 다른 동결 아이템. 안 먹는 게 낫겠다. 아 황금 고블린 잡은 거예요? 아하 독방패. 얘 뭐예요? 잡아도 되는 거야 얘? 족밥인데요? 2단계 이번 방 보스예요? 2단계? 하 나 어이없네. 나 존나 무시하는 거 같은데 이 새끼? 이 자식이 날 무시하네. 갔잖아. 저주 확률 2%예요. 이거 까볼까? 아니야 까지 말자. 돈 아꼈다가 나중에 저거 나오면 저거 쓸래. 느껴져? 미래가 반짝이는 게 느껴지고 있어. 이리 가져와도 이길 순 없어. 저주 내성 회복 같이 세웠네. 다음에 보자고. 얘 방어 왜 이렇게 높아요? 38이네. 회복이고 쉬워. 쿠션 먹고 하게. 결정을 내렸어. 그래 너의 선택이 뭐야. 너는 이제 자유가 될 수 없어. 해냈어. 비극의 삶은 끝났구나. 우리가 함께 해냈구나. 엔딩인데요?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엔딩이 캬 물결표 물결표 힘에 취한다 물결표 물결표 맞죠?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다.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제 다시 하시면 1번 방에서 벽을 느끼실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냥 나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포션 먹으니까 애들 다 죽어서 모르겠는데요. 에벤져냐? 일단 진화 2번 등계 선을 넘었어. 점수 보기. 레이피어. 유령 치마. 양손 모기. 폭발. 변이 지팡이. 얼음 파괴자. 상인. 탐욕. 가시방패. 기폭제. 뒷부름이. 효과가 사라집니다. 잘 보면 체력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제는 이렇게 게임 못해요. 왜냐면 해금 졸라 많이 돼가지고 템 이렇게 안 나옴. 일일 던전 난이도 설정 쌍축불. 원래 이런 게임은 해금하면 할수록 어려워져. 재밌었습니다. 게임 시스템도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게임이 끝나버렸네. 가볍게 하기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일단. 플래그도 이겨냈는데.